탤런트를 구현했다라고 하니까요. 저처럼 사진 색감 보정이라든지 영상 컬러 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고요. 이번 영상을 하기에 앞서 제가 드디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데, 2주 동안 약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약간 눈이 지금 많이 플레이를 되어 있고 부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내이지만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방송을 하게 된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요 제품, 델 측으로부터 대여받은 제품인데요. 델 프리시즌 5750 되겠습니다. 굉장히 핫하게 나온 녀석인데 전문가용, 그러니까 작업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델 브랜드와 함께 사진과 영상을 수년간 작업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델과의 경험도 이번 영상에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따져볼 부분은 디자인이겠는데요. 델 디자인은 뭐 깔끔 그 자체죠.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냥 잘 빠져있는 모습이죠. 델 마크가 이렇게 예쁘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탑을 열 때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여는 게 안 되는 랩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교하자면 제가 그동안 수년간 써왔던 XPS 랩탑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열려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은근히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열고 한 손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두 손을 활용해서 꼭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델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거뜬하게 한 손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제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제 하단을 보면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델 XPS와 비교를 하자면 델 XPS 같은 경우는 하단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음질이 약간 바닥을 한번 치고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을 특히 개선을 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바로 키보드 양옆에 스피커가 위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바로 귀에 꽂히는 그런 훌륭한 사운드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음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사이즈의 랩탑답게 발열 통로도 이런 식으로 크게 그리고 넓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XPS를 쓸 때는 솔직히 단점인데요, 발열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발열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팬이라고 하죠. 그런 팬을 밑에 깔고 이제 항상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열 측면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잡아줬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 유무인데요. 이번 델 프리시즌 디스플레이는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베젤이 굉장히 얇게 나와서 카메라를 이거 어디다 배치했을까라고 궁금해 했었는데, 굉장히 수줍고 작게 여기 중앙에 카메라가 위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리뷰를 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따라오시고 있으리라 믿고요.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번 모델의 특징 가운데 어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17인치의 랩탑답게 우선은 정말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베젤의 간격이 정말 얇고 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공간 하나 없이 굉장히 잘 뽑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3840 곱하기 2400이라는 4K 해상도까지 지원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저처럼 4K 영상 작업 혹은 4K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 반응 속도가 거의 뭐 죽여주는데요. 스마트폰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모니터에 막 지문 자국 남고 이런 거를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 잘 쓰시는 분들 보면 오른손에는 마우스, 왼손에는 터치스크린 막 엄청 현란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필수적인 그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블루라이트 저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블루라이트 저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저같이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력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도비 RGB 100%를 구현했다라고 하니까요. 저처럼 사진 색감 보정이라든지 영상 컬러 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그런 색감을 실시간으로 신뢰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이제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디스플레이의 스펙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와 슬롯 부분인데요. 이번 제품에는 USB 3.2 젠2 타입 포트가 무려 4개나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활용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샌디스크 외장 SSD와 같은 초고속 저장 장치들이 요즘에 이런 포트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가 없는 랩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SSD를 구매를 했다 할지라도 최대 속도를 뽑아낼 수 없는 데 반해 이번 노트북은 요즘에 나오는 그런 전자기기들과 잘 궁합이 맞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SD카드 슬롯도 한 개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폰 잭도 있고 잠금 슬롯까지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같이 딸려오는 구성품인데 이게 또 확장 포트이거든요. USB-A 타입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HDMI 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해서 슬롯과 포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 놓여져 있는 바로 이 맥북 프로 16인치와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SD카드 슬롯과 잠금 슬롯이 없기 때문에 해당 델 프리시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무료로 선물해 주는 데 반해서 애플은 그런 거 당연히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또 추가로 돈을 주고 좀 더 확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알려드려 봅니다. 자, 이번에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바로 배터리인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성능이 무려 23시간이나 최대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행기 내부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공항에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XPS 기존에 쓰는 랩탑과 비교하자면 키 하나하나가 조금씩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키감이라고 하죠. 이제 키보드를 칠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인데요. 랩탑 치고는 이제 키감이 상당히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바로 델 옵티마이저라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헐이라고 아시죠? 워낙 명작의 이제 조커로 유명한 배우 피닉스가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에 피닉스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컴퓨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이 여기 델 랩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만큼 우리가 사랑에 빠질 정도의 그런 인공지능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델 노트북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이름은 바로 델 옵티마이저라는 녀석인데요. 이게 하는 일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랩탑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의 자리 유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잠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그냥 뜨게 될 경우 자동으로 잠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요즘에 화상회의가 굉장히 많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얼굴을 실제로 만나서 뭐 대면 회의보다는 화상회의가 많아졌는데 화상회의를 할 때 이제 들리는 그런 오디오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의 PC 동작을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배터리 성능을 좀 더 최적화시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기능은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기능인데 어플리케이션 향상 기능 되겠습니다. 내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 컴퓨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포토샵 그리고 라이트룸 등과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헤비하기도 하고 오류도 많이 나게 됩니다. 특히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악명이 좀 높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컴퓨터가 좀 더 학습을 하고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속도가 향상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형 작가가 어떤 식으로 사진과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지 작업 환경 또한 한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서울의 임시숙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이 정확하게 제가 일하는 환경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한번 또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모니터 바로 앞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마우스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작업용 노트북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키보드를 활용을 하시면 뭐 그렇게 불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작업용 모니터가 필요한데요. 이게 좋은 점은 우선은 첫 번째 커다란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색상 보정이라든지 영상 편집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로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이제 노트북을 열린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에만 들어가서 그냥 모니터를 닫으시면 이 모니터만 켜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만 갖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활용하는 걸 좀 더 즐기는 편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의 그런 취향의 기호에 맞춰서 이제 듀얼 모니터든 원 모니터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용 모니터가 굉장히 좋은 게 오늘 리뷰했던 이 랩탑의 디스플레이처럼 굉장히 색상 구현력이 높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 원하는 컬러 그레이딩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모니터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TV 이런 것도 HDMI로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작업하실 때 쓸 수는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 색감이 마무리가 되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냈는데 클라이언트가 보는 그 화면의 색감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추천컨대 작업용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야지 그 100% 옳은 색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업용 모니터가 좋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로 작업을 많이 하지만 이제 세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또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니터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런 델 작업용 모니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작업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도 수월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거북목 방지도 되는 그런 모니터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태영 작가는 사진과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 보았고요. 자, 이렇게 델 프리시즌 리뷰와 함께 뭐 제가 기존에 써왔던 XPS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옆에 갖고 온 맥북 프로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랩탑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해당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태영 작가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과 정보들로 만날 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콘텐츠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디자이너를 위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델 프리시즌 5750.